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심실세동. 심실세동 전류, 심장이 멈추는 전류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치사전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심폐소생술하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류값은 아이라고 쓰고, 요건 여러분 공식을 좀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루트 T분의 위에 있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죠. 얼마입니까? 165 그래서 미리암페아. 그래서 통전전류에 따른 인체 영향은 이렇게, 자, 최소 감지, 고통 한계, 가수, 불수, 심실세동, 전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전류 숫자 꼭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고통 한계 전류. 요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2010년도, 17년도 기사시험, 10년도, 17년도 기사시험에 요 고통 한계 전류 요 숫자 찾는 거 요거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수 전류, 요거 가수 전류. 자, 가수 전류 요거는 2009년도, 12년도, 15년도 1회, 3회 기사시험에 요 가수 전류 요 숫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실세동 전류 요거, 자, 요것은 2011년도, 18년도에 기사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엄청 중요하네요. 요거는 별표 몇 개요? 별사탕 3개에서 4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입니다. 자, 2. 최소 감지 전류. 동그라미 1, 2, 3, 4, 5, 6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4번 빨간 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감지 전류는 증가되고,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정적의 영향은 감소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감지하는 전류는 증가되고,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정격, 전기 충격의 영향은 감소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감지 전류는 증가한다. 자, 이야기는 무슨가 하면은, 자, 최소 감지 전류에서 1mA 정도 돼야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자,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1mA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한 4나 5mA 되어야만이 감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주파수를 높이면은 전격, 전기 충격의 영향은 감소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 3번. 심실세동 전류, 치사전류라고 되어 있죠. 사망합니다. 사망. 요거, 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10 내지 100mA 정도에서 일어난다. 자, 요 공식으로 구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요? 50, 10이 아니고 50이네요. 50 내지 100mA 정도에서 심실세동이 일어나는데, 100mA 이상에서는 순간적 흐름에도 심실세동 현상이 발생을 한다. 요 문구, 요게 2014년도 기사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심실세동 전류와 통전 시간과의 관계. 심실세동 전류의 크기는 통전 시간의 적극근에 반비례한다. 요거 적극근. 자, 루트를 우리는 요 루트를 한국말로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곱근, 루트. 적극근에 분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반비례한다. 요 공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류는, 자, 시간의 적극근에 반비례한다. 어떤 시간? 통전시간. 그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요 공식을 활용한 계산 문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기사시험, 요 계산 문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기사 시험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10년도 2회 3회에 또 13년도 14년도에 산업기사에 계산 문제가 출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엄청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루트티브네 165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검색 들어가시면은 자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거 위험한계 에너지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기에너지값 인체의 전기장 R을 500옴 통전시간 1초라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전력을 구하는 공식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그 공식을 적어보면은 자 P 와트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전력 P 와트 자 여기서 뭡니까 I 자성 전류의 자성에다가 R 곱하기 시간 T라고 말씀을 드렸죠. I 자성 곱하기 시간 T 자, 이때 여기서 뭐가 있나요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이 전류 I 값은 요거죠. 요거 R은 500옴이었죠. 500옴 자, 그 다음에 시간 T는 1초 1세컨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변환시켜 보면은 요 I자 대신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 루트 T분의 165의 자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R은 500이 되겠고 시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1초 곱하기 1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도 뭡니까? 루트 T의 T도 1초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1초 1초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식에다가 각각의 시간을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T에도 여기 1을 넣고요. 500을 넣고요. 요 계산을 쳐보면은 자,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자성 곱하기 500. 자, 요 공식 그대로 쓰면 돼요. 그때, 요때 t를 뭡니까? 1초를 넣으면은, 루트 1은 결국은 1이 되는 겁니다. 루트 2는 뭡니까? 루트 2는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루트 1은 결국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t 대신 1을 넣고, 여기에도 요 t 대신 1을 넣으면은, 요 계산 근거가 나오는데, 13.6일 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있는 요 내용하고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몇 개 드리는가 하면은 5번 동그라미는 위험한계 에너지 요 동그라미는 별표를 5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2회, 3회, 13년도, 15년도, 1, 2, 3회, 18년도, 1, 2, 3회, 16년도, 17년도 기사시험. 이 공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2012년도, 14년도, 15년도, 18년도에 산업기사 시험. 그래서 위험한계 에너지 요 공식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상문제 두 개가 있죠. 예상문제 두 개 요 두 개를 여러분들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이 암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심장의 맥동 주기 해서요. 요것도 별표 한 3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4년도, 15년도, 17년도, 18년도, 1회, 3회 기사시험에 이 심장의 맥동 주기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맥동 주기는 우리 교재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P, R, T, P, Q, R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서 자 P파, QR, S파, T파 이렇게 있는데 자 T파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T파 심실의 수축 종료 후 심실의 휴식 시 발생하는 파형인데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다음 중 심장의 맥동 주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T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파의 개념은 심실의 수축 종료 후 심실의 휴식 시
휴식 시 발생하는 파형이다. 요 문구 빨간 줄로 밑줄 쫙 끄시고 형광펜으로 노랗게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있는 티박 엄청 중요합니다.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섹션 2 전기 설비 및 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